페더웨이 사할리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리누디의 샛별 한국문화원으로 한국문화체험 필드트립을 해 한국을 알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금요일 이완희 사할리 한국어 교사의 인솔하에 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샛별 문화원을 방문해 온돌 문화와 한국의 고가구, 도자기와 악기, 의상 등을 접했으며 이어 공연과 한국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최신의 예술단 단장과 관숙 힌클 선생의 지도에 따라 절하기를 배웠으며 단전 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 춤과 북치는 것을 배우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국의 박제를 배우고 윷놀이, 아리랑 등을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준비된 김치, 잡채, 불고기, 부침개 등의 처음 대하는 한국 음식을 체험하며 즐겁고 유익한 체험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